지난 미국 집회 때 하나님 나라 사람을 만나라 하는 너무나도 강하고 또 분명한 주님의 마음 때문에 요즘 제 삶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또 사람을 보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아주 강하게 저를 이끄시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에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 나라 사람이 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시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누군가 하는 관점으로 한번 꼭 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강하게 저를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놀랄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 속에는 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시편 속에 하나님의 나라 사람과 세상 악한 사람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너무 악하다고 탄식하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사람인 우리가 더 분명하게 서게 됩니다. 구별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 악한 사람을 아주 말살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참 의외의 기도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바로 서게 됩니다. 깨어 경성하게 됩니다.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게도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아주 멸하지 말아달라고 잊어버릴까 봐 두렵다고 다윗이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을 정도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더 분명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59편에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가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1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지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집으로 들어오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윗의 집을 지키고 있는 그런 형편에 쓴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과 같이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 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도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신비한 방법이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데 이 성령님이 기도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솔직히.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뜻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성남지방회 교육자들과 함께 국내 성지순례를 다녔습니다. 국내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곳곳에 정말 성지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고 또 순교도 했고 또 사역도 했던 곳을 쭉 이렇게 순례하는 그런 여행인데 처음 가봤습니다. 아주 인상 깊은 곳이 증도라는 곳이었어요.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사역하셨던 곳인데 이 증도가 있는 신안군 일대가 엄청난 복음화율입니다. 이 증도라는 섬은 90%, 그 섬 주민의 90%가 기독교인입니다. 상상이 잘 안 가는 일이었어요. 그곳에는 제사 드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섬인데 말입니다. 어촌인데 거기는 다른 종교도 없습니다. 그 섬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담배 피는 사람이 없는 섬입니다. 담배 가게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그곳에서 전도하고 6.25 때 그분이 순교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그렇게 엄청나게 맺어진 곳입니다. 그 섬에 갔다가 증동리교회 문중영 전도사님의 사회 가셨던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님에 대한 설명을 쭉 듣고 그 뒷산에 그 전도사님이 늘 올라가셔서 기도하던 기도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주 잽싸게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좀 가파른 산이라 올라가면서 애는 썼지만 그 전도사님이 기도하던 바위 위에 다른 목사님 올라오기 전에 1분이라도 먼저 기도해보고 싶어서 여러 목사님들이 계신데 또 유별나게 거기 기도하는 것도 모양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일찍 올라가서 한 1분이라도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바위를 못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김상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뒤따라 올라오시고 난서야 안내를 해주셔서 바위에 갔어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을 접어야 했죠. 그런데 제 마음을 아시는지 김상원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기도 바위 위에 무릎을 꿇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치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두 분 목사님 저의 팔을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성남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좀 특별히 중보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제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졌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김상원 목사님께서 기도 부탁을 하신 것이 놀라웠어요.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선교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의 갱신과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대로 하시다고. 제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놀랬는가. 저희가 여기서 기도한 이 기도가 우리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한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하게 하신 기도구나. 그게 너무너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구나. 아직까지 이 예배당 본당이 다 차서 기도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떨리고 놀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가장 놀라운 특징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2절, 12절 이렇게 보면 악한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시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12절에 죄가 그들의 입에 있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죄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주 악한 방법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보통 이런 형편이 되면은 자기도 이 사람도 악하게 하는 거죠. 뭐 상대방이 나를 악하게 하는데 나도 그냥 악하게 대하게 되지요. 사방의 사람들이 다 죄를 지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같이 죄 짓는데 휩쓸리게 되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처지에서도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3절에 보면 주님,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특징은 다 죄를 지어도 자기는 죄를 못 짓는 겁니다. 다 불법을 행해도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불법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죄를 짓지를 못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 노아가 나오는데 그 노아 시대는 다 죄 짓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죄가 심했으면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렸겠습니까? 다 죄를 지어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세상이 다 악해도 다 죄 지어도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죄 못 지어요. 요즘에 우리 감리교 선거 문제, 감독 선거 문제 때문에 또 논란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재판을 하고 또 재판을 하고 또 재판을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 그렇게 마음이 쉽게 무너질까? 아무리 뜻이 좋아도 불법을 행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정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크게 했던 종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불법이 딱 내 눈앞에 드러나면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거의 본능적으로 그 불법에서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을 어기는 거구나. 그러면 그냥 손을 놓게 돼 있어요. 아무리 손해를 봐도 그것 때문에 아무리 억울한 일이 생겨도 아무리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룰 수가 없다 할지라도 불법은 행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특징이 세 번째는요, 사방의 악한 자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두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6절 말씀해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악한 자가 개처럼 으르렁거리고 다닌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대면서 성 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입술에는 칼을 물고서 흥 누가 들으랴 하고 말합니다. 자, 이런 처지에 있어도 사방에 그냥 개들이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드는 것 같은 이런 기가 막힌 처지에 우리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 사람의 특징은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8절 말씀에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비웃으시며 문민족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게 돼요. 사방에 악한 자가 아주 성난 개들처럼 으르렁거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보고 나면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거죠. 9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핍박이 와도 아주 악한 자가 세상을 다 차지한 것처럼 그렇게 나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10절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려고 오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망하는 꼴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또 특징 하나가 고난 앞에서 찬송하는 겁니다. 16절에 그러나 나는 나의 힘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아주 성난 개들처럼 으르렁거리고 달려드는데 찬양은 무슨 찬양입니까? 탄식하고 하나님께 그냥 울고 그리고는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야 하는지 무슨 찬양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특징이에요. 고난이 오고 두려운 일이 닥쳐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불평 원망 없습니다. 억울하다, 괴롭다, 마음에 상처받았다, 시험받았다 이런 말 없어요. 왜? 고난당하면 더 기쁘니까. 이 세상이 끝이라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진짜 믿으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더 부끄러워요. 세상에서 편안하게 아무 고생 안 하고 그렇게 편안하게만 지내다가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순교한 사람도 많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종들이 많은데 한 번도 헌신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고 희생도 해본 적도 없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복이 많지요? 고난당한 것도 많고 어려움 당한 것도 많고 주님의 나라 위해서 서러움 당한 것도 많고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이고 나면 그게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다니까. 내가 주님 만날 때 드릴 말씀이 있구나. 내가 주님 만나면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겠구나. 그러니까 불평 원망할 게 뭐가 있냐면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신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사람의 삶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싶은 게 다 사람의 마음의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이 세상에 유익하던 것, 자랑거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려진다는 것. 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3층천에 올라가 본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3층천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성공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다 버릴 수도 있어요.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겨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섰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다 버리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순교해서 목베임을 당해서 목이 세 번 튕겨서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정말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저 아는 거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오히려 마음에 좀
짜증이 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좀 보여줘, 보여줘. 나도 보고 싶어. 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다는 것을 정말 보고 나면 나도 다윗처럼 살 수 있을 거야.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을 거야.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 안 보여. 그냥 세상 나가서 살아보면 뭐 맨 세상 일만 보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어디 있냐 말이야. 이러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정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여 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세요. 이런 구하세요. 구하지 않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미래에 다가오는 나라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게 돼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갈망하고 소원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한번 여러분 국내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와 보십시오. 뭐 교회에서 일정을 짜드리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몇 분이서 또는 개인적으로 다녀오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나라는요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됩니다. 기껏 100여 년이에요. 100여 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를 한번 다녀보실 필요가 있다니까. 순교의 현장을 봅니다. 순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죽는 이런 기가 막힌 현장 속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겠다고만 하면 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죽어야만 되는 형편이 아닙니다.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그리고 신사에 절 한번 하면 총부리 앞에서 나 예수 부인하고 그리고 정말 십자가를 밟고 그리고 지나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겠다고 끝까지 고집하는 바람에 죽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이 없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교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순교할까 봐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순교의 축복이 내게 주어졌는데 내가 그만 순교하는 게 두려워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게 될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순교할 그 축복의 시간이 왔을 때 내가 순교 안 하고 도망가 버릴까 봐. 그런 믿음으로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순교의 현장에서 하나님 영광을 봅니다. 이번에 문중경 전도사님의 전도의 결실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는데 단순히 이분이 열심히 전도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저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90% 이상이 기독교인이고 그 신앙군 일대 전체가 7, 80%가 예수 믿는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제일 먼저 그 신앙군에서 전도했던 섬이 임자도라는 섬인데 그 섬에 형제를 전도를 했습니다. 이판일 이판성 형제예요. 그리고 그 형제가 진리교회라는 교회를 처음 세웠습니다. 그 이판일은 장로가 되고 이판성은 집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때 공산군이 그곳에 들어가면서 아, 끔찍하게 이제 상황이 변한 거죠.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공산군이 닥쳤습니다. 예배 드리는 48명을 모조리 생매장해버렸습니다. 어린애들까지 다 파묻어버렸어요. 그때 이판일 장로님 13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같이.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이인재라는 아들이 목포에 무슨 일을 보러 나갔다가 살았어요. 집에 들어와 보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국군이 그 섬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그때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그들을 전부 다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을 다 무릎 꿇쳐놓고 그리고 이인재라는 그 청년에게 총을 주었어요. 너의 가족을 죽인 사람들이니까 너가 쏘아주기라. 총을 잡았. 근데 마음에 정말 다 쏘아 죽이고 싶대요. 그 원수들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전쟁 때니까나 가능한 일이지만 하여튼 그런데 총을 들었는데 마음의 깊은 곳에서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라.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란.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오는지. 그러다가 결국은 총을 내려놨어요. 용서하겠다. 이 사람들을 내가 다 용서하겠다. 그 섬 마을이요. 6.25 전쟁 때 이쪽 편에서 세력을 잡으면 상대편을 죽이고 저쪽 편에서 세력을 잡으면 이쪽 편을 죽이고 끔찍한 학살극이 벌어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인재라고 하는 사람의 용서로 인해서 그 섬의 학살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교인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복음화율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는 그 영광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지 그냥 믿었겠습니까? 문중영 전도사님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신 분이더라. 신학교도 그냥 학교에서 학력 인정을 해줘서 그냥 졸업을 하신 분들이라. 그런데도 이분이 전도하고 신학교 보내서 목사가 되신 분들 중에 깜짝 놀랄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CCC의 김중건 목사님, 한신대 총장이었던 고재식 목사님, 성결교의 이만신 목사님, 장로교의 고은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그 문중영 전도사님이 다 신학교 보내서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한국교회 한 분이 이런 분이 나와도 대단한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다 거기서 다 그렇게 훌륭하게 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사방에서 보게 됩니다. 17절에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이 구절은요 그냥 읽으면 너무 은혜로운 구절이에요. 그렇지만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개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달려드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원수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아주 미친 개처럼 으르렁거리고 달려드는 이런 형국에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분 중에도 기가 막힌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앉으신 분 중에 그대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은 깨닫지는 못하겠지만 주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지금 처지와 형편이 기가 막힌데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드리는 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은 보시는 우리도 그 눈이 뜨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게 거룩한 사명을 주셔요. 어제 밤에도 이 설교 본문을 받고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기가 어려웠어요. 아침에도 제 심령은 충만한데 몸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일깨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잠이 들어있다는 일깨우라는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있을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슨 걱정을 하실 게 있지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 오실 때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성도들이 무슨 큰 죄를 짓고 산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때 성도들은 뭐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걱정하셨는가 하면 먹고 마시고 자녀 낳고 학교 가고 일하고 집 사고 땅 사고 시집 장가 가고 이러고 사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사십니까? 그저 한 주간 동안에 무슨 신경 쓰고 살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저 학교 가는 거, 자녀 낳고 애들 공부시키는 거, 집 사고 땅 사고 어떻든지 돈 벌고 그리고 애들 또 시집장가 보내고 우리가 늘 관심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해서 뭘 응답받고 싶은 거 결국 그 수준이에요. 이 세상만 전부인 줄 아는 거. 결국은 이 세상만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온통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다 뺏기고 사는 거. 우리 주님이 오시는지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걱정거리셨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라는.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상관도 없이 세상에만 온통 매여서 사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걸 그걸 붙잡고 연연하며 산. 그렇게 시험 드는 일은 많고 그렇게 불평과 원망도 많고 왜 그렇게 사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경험을 못 해봤을까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한 번도 그렇게 모시고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보질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고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곳이라는 뜻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곳이 거기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지금도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만 모시고 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왕 없이 살던 생활은 청산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이런 생활은 이제 청산해야 됩니다. 진짜를 몰라서 정말 좋은 곳을 몰라서 겨우 그 정도 소원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이제는 주여, 제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곳이 어딥니까? 주님께서 원하시고 정말 하고 싶은 일, 그곳이 어딘 곳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보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놀랐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있구나. 그러면 이 세상은 완전히 달리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책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이 쓰신 겁니다. 지난번에 요나에 대한 책을 쓰셨죠. 이번에 지저스 올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해서 출간했더라고요. 책 제목이 도전적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책 속에 조셉이라고 하는 사람, 아프리카 마사이족의 조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이 나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모인 어느 기독교 컨퍼런스에서 그가 간증했던 내용이에요. 이 조셉이 아프리카의 그 더럽고 무더운 어떤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 도중에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삶이 완전히 바꾸어졌어요.
세상이 이렇게 기쁠 수가 있는, 세상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는. 그런데 이 조셉이 자기만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고향 마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자기 고향 마을로 찾아갑니다. 자기 마을에 찾아가서 마음에 막 흥분이 되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기처럼 예수 믿고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걸 생각하니까. 그런데 가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전하니까 나중에는 막 화를 내면서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조셉을 땅바닥에 내 동댕이 치고 발로 밟고, 여인들은 가시나무를 베어가지고 와서는 때리는데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리고는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숲속에 버려졌어요. 죽으라는 거지. 그런데 정신이 돌아와서 물웅덩이로 기어가가지고 거기서 며칠 동안 정말 비몽사몽간의 시간을 보내고 몸이 회복이 됐습니다. 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나에게 험악하게 대하나? 이 조셉이 생각하기를, 아, 내가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안 전해서 그랬나 보다. 내가 혹시 뭔가 빠뜨리고 전한 게 있어서 그랬나 보다. 그래서 자기가 전도 받았을 때 들었던 것을 다 다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되지. 그래서 다 다시 기억하고 십자가 복음을 또 외우고 또 외우고, 그리고 내가 이번에 가서는 다 전해야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마을로 들어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어이가 없어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또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남자들이 다시 이 조셉을 끌고 마을 복판에 가서 내 동댕이 치고, 여인들은 매를 때리고, 겨우 몸이 좀 아물던 것마저 다 터지고, 이제는 진짜 사람이 죽었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서 숲속에 또 버려집니다. 근데 참 놀랍지요. 생명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 조셉이 기어서 마을로 다시 들어갑니다. 분명히 이 복음을 들으면 다 기뻐하고 구원 받을 텐데 왜 그럴까? 그러니 사람들이 기어 들어오는 조셉을 보고 이제는 더 들어볼 것도 없이 가 쫓아가가지고 발길질을 하고 때리는데 그냥 기절해서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정신을 잃어버리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에게 매를 든 여인이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확 흐르는 것을 보고는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정신이 깨어보니까 침대에서 깼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살리려고 자기를 간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다 복음화가 됐어요.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조그만 공동체라도 만들면 됩니다. 그냥 교인이니까 속해 가야 되고, 그저 교회에서 모이려니까 선교에 가고,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하다 보니 팀을 이루고, 이렇게 모이지 말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속회를 모이고 선교회를 모이고 교회 봉사팀으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회로 모였으면 속회에는 예수님이 왕이세요. 선교회 예수님이 왕이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구나. 여기서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 모여도 이렇게 좋은데,
세계 열방의 모든 족속이 다 모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완전히 우리가 바꿔져 버리게 됩니다. 지금 페이스북에 거기에 예나왕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간증을 한번 우리가 같이 올려봅시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보면서 9월 달에는 1600여 명, 지금 10월 달에는 벌써 한 900명 가까이가 모였어요. 예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영적으로 각성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만 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라고 정말 고백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번 살아보세요. 주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 것을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순교만 시키고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줘야 되고 누가 내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줘야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충만하면 누가 나에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겠어요? 제정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게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내게 능력이 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성찬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겁니다. 성찬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진짜 이 성찬의 떡이 주님의 살이고 이 포도주가 주님의 피라고 그래서 내가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과 다시 연합이 된 것이라고 정말 믿고 성찬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 여기서는 이렇게 성찬을 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같이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뜨이기를. 그래서 정말 다윗과 같이 고백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그동안에 먹고 사는 세상 일에만 정신이 없었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 번도 구해보지도 않았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그랬던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나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왕 되심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을 제게 깨닫게 해주소서. 순교도 축복인 줄로 깨닫게 해주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